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이제 술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네. 술 라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화염병을 만들다 보니까 소련군이 금방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 공장을 폭격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도 생기게. 아, 그래요? 핀란드 그러면 뭐 제일 눈에 떠오르는 거는 살기 좋은 나라, 혁신국가. 의외로 자료를 보면은 조금 좀 우울한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레저 활동 중에 하나가 저 숲에 가가지고 이제 술록 이제 잡는 게 취미생활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보면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지나온 2년, 다가올 20년. 반갑습니다. 송프로입니다. 예.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공중파에서 하도 많이 써먹은 그 멘트 있지 않습니까? 다가올 몇 년, 뭐 지나온 몇 년 뭐 이런 거. 아, 갑자기 다가올 2년인 줄 알았는데 20년으로. 아, 20년이죠. 아, 우리 최준영 박사님 20년 가셔야죠. 일단 저희와 함께 하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본 연구소가 2년 된 거예요? 2년 됐죠. 와. 정확히 2019년 3월 1일 날 첫 방을 했어요. 네, 3월 1일 날. 첫 방송 어딘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난다. 첫 방 로안다 아니야? 첫 방송은 어디야? 파키스탄. 네, 아, 파키스탄. 예. 그래. 파키스탄 얘기하기 이전에 네. 제가 그래서 우리 김프로 형이랑 얘기하다가 네. 최준영 박사님이라고 엄청난 분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뭐 좀 알아? 뭐 하겠어? 뭐 아니죠. 역사를 왜곡할 수 없어. 이프로 그렇게 왜곡을 하나? 야, 이프로가 뭐 스카우트 그게 아니라 뭐 다 그냥 뭐 그렇던데. 아니 그거지. 손경제에서 한국 도시를 이렇게 하는데 잘 앞디다 네. 모셨잖아. 그래서 북유럽 도시 좀 몇 번 그렇죠. 그게 바로 뜻이죠. 들어갔잖아. 이거 네. 이걸로 멈추면 안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지구본 연구소를 해야 된다. 지구본 연구소는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또 제가 지분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도 기억나요. 하여튼 묻어가려고 진짜. 하여튼 이 프로는 네. 최준영 박사님을 여기에 모셔온 걸로 3프로TV에서 할 건 다 했다. 네. 그 2년 전부터 유효기간 다 멸실 대기도 남았어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우리 지구본 연구소가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왜 안 올라오는 거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는 거죠. 그 3프로TV에서 또 저희 경제신과 함께해서 교양 또 인문학 부분에 거의 뭐 유일하면서도 가장 또 최고의 콘텐츠가 우리 최준영 박사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최준영 박사님의 콘텐츠를 3프로TV에서만 담아두긴 너무 훌륭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좋은 채널을 하나 또 만들어서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같이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사실은 2년이 넘었죠. 넘었죠. 지구본 연구소 이전에도 책과 함께로 여러 번 또 뭐 특집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치열한 이 증권 시장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때 아휴 좀 쉬었다 갑시다. 이게 사막을 팍 달리다가 오아시스 같은 여기 좀 머물다 갑시다. 네. 네, 이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라는 채널을 독립을 하고 네. 그리고 3프로TV가 제작을 하고 또 진행도 3프로 중에 그래도 뭐 진행력은 뭐 정프로니까 제가 할까요? 네. 정프로가 주로 진행을 하고 하면서 네. 예, 저희가 또 정프로가 약간 지쳐 있거나 그럼 저희가 또 투입하고 그래서 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건데 예, 채널을 독립시키고 독립하고 또 그 컨텐츠를 지구본 연구소 플러스 알파를 거기다 그렇죠. 넣자 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지난 두 달 동안에 네. 열심히 연구를 해서
쉬었더니 아주 저희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네. 우리 준영이 내놔라. 네. 니들이 뭔데 왜 준영? 우리 준영이. 그래서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제 네. 조금 더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게 지금 네. 이제 저희가 컨텐츠가 좀 많다 보니까 찾아보셔야 되는 불편함도 좀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최준영 박사님 컨텐츠만 딱 모아서 채널 하나를 저희가 또 독립을 네. 시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지구본연구소 아마 중반 이후부터 듣는 분들도 많으셨을 테니까 사실 초반에 정말 재밌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나라들. 네. 파키스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부티 잠깐 갔다 왔고요. 방글라데시도 있었고요. 방글라데시. 르완다. 천 개의 언덕 르완다. 예. 맞아요. 예. 그렇죠. 르완다를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아, 그렇죠. 충격이었죠. 그것도 충격. 아. 르완다 현지 연결도 했잖아. 아, 그러네요. 예. 저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예. 이 저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책으로 네. 글로 이제 르완다라는 네. 나라를 이제 대충 알아서 말씀을 열심히 드렸는데 갑자기 김 프로님께서 현지 연결을 다 그 친구가 지금 서울에 와 있어요. 안식년 받아가지고 정말 그때 큰 상도 받고 네. 정말 긴장했어요. 야 이거 네. 엉뚱한 소리 했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안 가본 사람 치곤 최고인 것 같다. 실제로 네. 제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안 가본 사람이 묘사한 르완다에 대한 네, 얘기로는 네, 네. 최고봉이다. 르완다가 그때 말씀 주신 게 굉장히 깨끗한 그죠? 비닐봉지 안 없는 나라 그 예, 르완다죠. 뭐 철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그 코로나 19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방역 뭐 잘해요? 확진자들도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인가요? EU에서 이제 변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돌면서 많은 나라들을 추가로 차단했어요.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렸는데 남아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뭐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르완다만 들어 있어가지고 새삼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르완다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랬더니 그 르완다 대통령인 이제 카가메 대통령께서 철권을 휘두르시면서 철저한 이제 방역과 예,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막 안 하면은 이제 다 빵에 가두고 벌금 물리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전히 참 들여다볼 만한 나라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르완다라는 국가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뭘 배웠냐면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새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운명, 끈질김, 목숨의 끈질김, 그다음에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동력, 그 흐름들이라는 건 참 면면히 흐르는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그것도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르완다 같은 나라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이 사실 계실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방송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받았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네네네. 생각도 들고 그 덕택에 외교부에도 불려가고 외교부셨어요? 예, 외교부에서 강의하셨다며 참. 예, 외교부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예, 아프리카 주간이 있어요. 외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 주간 이렇게 네. 있었는데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되게 쭈삣쭈삣 가서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네.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공군사관학교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아 공군사관 예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생도들 이제 지금은 다들 이제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조종사가 되셨군요. 인간의 개군요. 예, 인간 다 했죠. 그때 4학년들이었으니까 네. 예,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세상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봐 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대한민국 네. 공군은 왜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던가요? 그때는 꼭 아프리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도 전공 세부 전공이 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국제관계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문이과 뭐 이과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이공계 쪽으로 이제 기계라든지 기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자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전공이 있었는데 4학년 생도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국제관계학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희 3프로 방송을 특히 이제 정 프로님 팬이셨어요. 네, 공군 출신이에요. 네, 에어포스입니다. 네. 병 503기. 그래서 그런지 병 503기? 네. ROTC 28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메일로 딱 와가지고 되게 놀래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나이를 먹었다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날. 왜요? 옛날에는 그 어릴 때는 항상 이제 국군 아저씨께 이렇게 위문 편지 쓰고 했던
아니요, 좀 불안해 정말. 그 저 이제 거의 아들 또래 되는 친구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어, 야,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딱 있을까? 가보니까 이제 그 저기 정복을 입고 이제 수업에 네.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23살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야, 저 친구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친구들이고 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또 뭉클한 것도 있고 네네네. 또 한편으로는 공군사관학교 출신들 특히 이제 조종특기를 받아서 가는 친구들은 중간에 사고로 이런저런 이유로 동기를 잃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예. 그렇겠구나. 같이 예. 출발했는데 못 돌아오는. 그러니까 뭐 그렇죠. 훈련 중에 뭐 네네네. 작전 중에 뭐 사고로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아, 특히 더 많아요 공군이.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사고에 항상 제일 노출돼 있으니까. 에어포스에.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2년 뭐 매주 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매주. 거의 매주 했었죠. 거의 매주 해서 거의 2년을 채웠는데 그래서 시즌 1 네. 한 다음에 몇 달 좀 쉬었다가 예. 시즌 2까지 해서 한 예. 2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우리 최준영 박사께서 아이 그 저 못합니다 그랬었어요. 제안을 했을 때 네. 아, 제가 뭐 모든 나라를 가본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이 합시다. 뭐 어떠셨어요? 되게 두려웠어요 사실. 네. 그 전에는 그 책과 함께였죠. 투자는 책과 그렇죠. 함께라고 네. 해서 책이라는 걸 기대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책에 나온 이야기는 이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저자가 이렇게 쓴 걸 뭐 어떻게 해요? 뭐 아니면 아 저는 저자 생각이랑 좀 반대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제 되게 기댈 구석이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냥 해보라고 그러시니까 사실 되게 좀 정말 쫄린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무슨 나라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왜냐면은 큰 나라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도 많이 들었다가 곰곰한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10년 동안 제일 친숙하게 많이 보던 나라가 파키스탄이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미국이 계속 테러와의 전쟁을 2001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즈를 보다 보면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정말 네. 아프간 특히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렇죠. 보면 거의 뭐 계속 그 파키스탄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실리고 칼럼들이 네. 나오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고 그때 때마침 그 유튜버에서 이제 과로사라는 이제 친구가 이제 베트남계 파키스탄계 이제 한국인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상당히 이제 인기도 막 끌고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면 안 되면 뭐 망하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3월 1일 날 첫 업로드를 딱 하고 나서 제가 그때 무슨 일 때문인지 외국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호텔에서 일어나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나. 아 첫날부터 댓글이 달리는데 네? 그때 이제 팟캐스트만 할 때죠. 팟빵 댓글로. 예, 그때는 팟캐스트만 할 때였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 이걸 원했구만 사람들이 네, 이런 걸 원했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쾌감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냥 관심 재미 삼아서 그냥 이렇게 들여다 보던 것들을 새삼 정리하는 어떤 기회도 됐고. 되게 신기했어요. 야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나 네. 싶기도 했고, 야 그 저희 어머니 계셨으면은 제가 참 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주위 산만하고 쓸데없는 거 들여다 본다고.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이런 거. 원래 그 시험 공부하다 보면 시험 그 참고서 빼고 나면 다 재밌잖아요 보면 네, 네. 그런 것처럼 맨날 딴 거 들여다 본다고 혼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 파키스탄으로 시작해서 뭐 지부티, 르완다, 베네수엘라, 베트남, 네, 예멘, 중동, 콩고, 예. 그리고 극지 갔다가 이제 태평양 예. 섬들까지 그 중에 이제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가 대박이 나거든요. 아르헨티나 유튜브 조회수 100만 조회. 전 지금도 네. 신기해요. 100만 조회 이상 나왔지. 예, 되게 좀 뜻밖이다라는 생각도 네. 많이 들었고. 사실 남미를 하면서 제일 놀랬던 거는 사무실로 전화 오시는 분들, 메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은
볼리비아에 계시는데. 볼리비아에 계신 분이에요? 예, 국제전화로 연락을 주셨어요. 오. 그래서 본인이 쭉 말씀하시는데 미국 거쳐서 뭐 멕시코 거쳐서 남미에서 한 20년 이상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같이 다니시다가 지금 볼리비아에 체류 이제 하고 계시는데 가봤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아닙니다. 저 그냥 딱 한 번 다녀왔습니다. 네. 자기가 뭐 거의 한국에 있던 시절보다 남미에 살던 시절이 더 긴데, 아우 정말 그렇다. 네, 참 잘 들었다. 반갑고 막 이렇게 연락 주신 분도 계셔서 제가 되게 황공하고 황송했던 이제 그런 기억도 나고. 멕시코나 이제 다른 곳에서 메일로 연락 주신 분도 많으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멕시코 계신 분은 이제 아마 기아차 그쪽 관련해서 진출 같이 하셨던 공장 있죠. 예예 인 같은데 저 방송을 듣고 남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을 잡고 네네. 이걸 토대로 남미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영업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네. 국가 간의 뭐 관계라든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대충 머릿속에 넣고 가니까. 잘 보이더라. 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이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예,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메일로 이제 연락 주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참 세계가 하나다. 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런 연락이 한번 받을 때마다 기분도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되게 쫄립니다. 아 정말 많은 사람이 예 보고 계시고 팩트체크를 하고 팩트 체크인데 야 이게 내가 이거 다 아나 뭐. 그런 것들 네, 두려움도 좀 사실이 있었고요 보면. 자 일단 뭐 저희가 사실 2년 동안 너무 즐거운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뭐 계속 넘쳐나겠습니다만 또 새롭게 이제 첫 걸음을 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방송에서 또 어떤 얘기들을 이제 주로 다뤄주실지 또 이 방송 그렇지. 보시는 분들은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만드는 지구본 뭐 그렇다고 지구본 연구소를 이제 뭐 이제 안 하고 다른 거 한다는 건 아니고 네. 지구본 연구소는 이제. 지금처럼 가긴 하는데 이제 포맷이 조금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옆에 지구본도 갖다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프로님과 이제 둘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친밀하게 또 이야기하는 식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국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분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이제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좀 디테일 있게. 예. 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관심이 많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이제 동남아. 네. 예, 우리 주변이지만 잘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 예. 좀 꼼꼼하게 좀 더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고 싶다라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목표가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별로 지금 저희가 주로 해왔던 게 한 국가별로 이제 나라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 틀은 계속 유지를 하되 거기서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국가 간의 관계를 좀 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나라 한 나라 이렇게 뜯어서 네. 이제 본다면은 옆으로 이렇게 좀 봐서 특정 주제를 잡아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본다든지 아니면 지역 간의 관계를 보는 쪽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가령 이를테면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로 보면은 우리가 뭐 쉐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막상 그렇죠. 뭐 쉐일이 세계를 바꿔놨다 그러는데 어떻게 바꿔놓는지 사실 이제 잘 이제 모른단 말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럼 뭐 쉐일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쭉 이어 나가면서 네. 이 세상이 어떻게 이제 바뀌고 돌아오는지를 한번 좀 종합적으로 이제 훑어보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사이 사이에 보면 산업이라든지 이제 개인들도 이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쟁이라든지 여러 다툼들 네. 우리 국제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간간히 소개가 되지만 왜 싸우는지 왜 갑자기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백그라운드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들려보는 하는 어떤 그러한 코너도 같이 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짬짬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곁들여서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뭐 네. 얼마 전에 이제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랑 뭐 전투를 해가지고 결국 네.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도대체 두 나라가 왜 싸우는지 네. 뭐 어디 처박혀 있는 나라인지 어떤 배경이 있길래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뭐 터키, 러시아 뭐 여러 나라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하게 되는지 사실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역사도 나오고 산업도 나오고 경제도 나오고 그렇죠. 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뭐 우리 노벨 형님도 나오시고요. 노벨상에 노벨 형님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스탈린 우리 대원수도 등장을 하는 사실 되게
오랜 역사들이 농축돼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인데 우리는 되게 평면적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중간 중간에 좀 하면서 좀 진행을 이제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의욕은 앞서는데 네.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보시면서 이제 이런 거 좀 필요하다 재밌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연락을 이제 주로 주고 받는 갑자기 연락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뭐 어떻게 알게 되신 분도 계시는데 되게 놀랐어요. 이 우리나라에 덕후가 이렇게 많으시구나. 많지. 예. 네. 그러니까 되게 덕후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시니까 이 많은 덕후 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 자기 일처럼. 이런 이야기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걸 보니 저도 힘이 납니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덕후가 바라보는 세상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한 분씩 이제 모셔가지고 게스트 분도 모시고 게스트 분도 모셔가지고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철도 기차 덕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통계 덕후도 계시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덕후라고 할까요? 뭐 자관 의료 산업에 관련되는 또 그 분야를 또 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네.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 번씩 모셔서 이야기 듣는 코너도 한번 해보고 어디까지 이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꾸준히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튜버로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좀 보좌를 좀 해드리도록. 예,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 사실이 그렇죠. 우리도 유튜브를 한 지가 한 2년 된 거죠. 근데 지금 뭐 120만 구독자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으니까 또 그 성장에 기여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독립된 채널로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한 네. 돕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그럼요. 네. 전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은 우리 최준영 박사님하고 그런 얘기들을 꽤 오래 했죠. 네. 한 3, 4개월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결과라는 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삼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의무가 돼버리더라고요. 안 하면 막 되게 혼나는 느낌이고 네. 자, 저희 아마 채널 3프로TV 네. 채널 보시면 여러 탭 중에 뭐 동영상 재생 목록 쭉 있다가 이제 채널 탭이 있거든요. 그 채널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채널과 함께하는 채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아, 그게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구나. 네, 이제 그 채널에 처음으로 우리 최준영 박사님 채널이 딱 올라가서 이제 영광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 쭉 같이 이제 가시는 거고 그 영상 아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끝나실 때 보면 아마 링크를 저희가 아마 다 걸어놓을 건데 그 링크 들어가 보시면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네. 콘텐츠들 쫙 모아서 집중적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또 편집도 아주 이전에 저희가 많이 신경 좀 못 썼던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네. 보시기에 편하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급 진행자가 하니까 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분골 쇄신 변마지로의 마음으로 변마지로? 변마지로 가야죠. 네. 네. 제가 개 되겠습니다. 개가 돼서 제가 왜 그러세요? 최준영 박사님은 아예 그 자 그럼 예 네. 저는 정프로님 뵐 때마다 정말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인데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 이것도 공군 출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공군도 아니 제가 유튜브 출신들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되게 머뭇머뭇 거렸었어요. 저는 이 비주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좀 꺼리는 게 되게 많았는데 참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최준영 박사님과의 뭐 지난 시간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또 우리 최준영 박사님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한 그 핀란드 이야기 바로 좀 이어드릴 거고, 일단 저희와 이 3프로TV 채널 안에서의
최진용 박사님의 지구원 연구소는 이제 요 핀란드 편이 마지막이 되는 거겠죠? 네. 네. 마지막이자 시작이죠. 마지막이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근데 어쨌든 네. 정프로가 저 일정 기간 안에 이 그 전보다 좀 그럼 바로 진행자 교체니까 사실 달라지는 건 네. 정프로가 주로 진행한다 네. 이것만 달라진 건데 네, 그렇죠. 이쪽에 3프로TV에서는 그 뜨겁던 인기가 네. 그쪽으로 가면 식는다면 이건 뭐 그냥 정프로 탓인 거야 이거는 뭐 과학적인 거야 그냥 잡았다 그러나 더 인기가 높아진다면 다양한 이유는 있을 수 있죠. 스튜디오도 바뀌었지, 박사님도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아, 최 박사님 훨씬 더 열심히 했지. 어,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안 되면 이거는 정프로 때문이다. 그런가 안 되면 저고 잘 되면 여러 요인 다른 요인들이고 네. 그렇죠. 형이 해요 그러면 나한테 그런 일을 맡겨요. 아니 지금이라도 생각이 달. 바뀌었으면 얘기를 해줘. 희망자는 많으니까. 안 되면 그렇습니까? 제가 출격하겠습니다. 네. 근데 나까지는 안 오기를 바래. 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제가 그래도 네. 우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가볼 거고요. 네. 어, 바로 이어서 우리 핀란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최진용 박사님의 새로운 채널 그 채널도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뭐 별도로 또 네. 정규 저 3프로 방송 시간에 네. 에, 날짜와 시간이 확정되는 대로 네. 아마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네. 그죠? 2월 마지막 주에 주중 주말에 두 편의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주 저희 공지사항에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께 공지를 할 테니까 네. 첫 방송 같이 하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한 마지막 방송. 네, 핀란드 편. 네. 이어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 최 박사님과 오늘 가볼 나라 어디로 좀 가보면 좋겠습니까? 예, 뭐 예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사실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12월 말쯤에 딱 갔으면 좋았을 나라인데 네.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핀란드. 핀란드 가죠. 핀란드 할 이야기가 참 많고요. 네. 우리나라 분들하고도 은근히 친한 나라입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인연이 참 많고요. 핀란드? 예. 따로 말고는 별로 친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의외로 그것도 핀란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핀란드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자작나무. 아우, 멋있는 거 말씀하시네. 휘바. 사우나. 핀란드 사우나. 핀란드 그렇죠. 사우나.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무민도 그렇잖아요. 아, 무민도 참 핀란드 예. 거예요? 예. 아. 무는 뭐예요? 그 캐릭터 있잖아요. 왜 그 돌복숭이 뭐 강아지인지 곰인지 하여튼 뭐 그런 친구 있습니다. 세상에는 네. 모르는 게 많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핀란드 그러면 이제 자작나무 그리고 이제 호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네. 자기들끼리는 핀란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수오미라고 보통 잘 부릅니다. 수음? 수오미. 수오미? 예, 수오미. 이게 이제 핀란드어로 이제 호수 또는 연못 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단어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타클로스의 고향이다. 뭐 사실 북쪽에 있는 나라들 다 산타클로스가 자기네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유력한 고향은 현재까지 핀란드로 이제 꼽히고 있고요. 산타클로스가 네.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상상 속의 소설 주인공 같은. 원래는 이제 실존 인물이었죠. 이제 예, 그 기독교의 어떤 성인으로 네, 성 니콜라스 예, 이렇게 있다가 지금처럼 우리 빨간색 모자 쓴 뚱뚱한 할아버지로 변신하신 거는 이제 코카콜라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변화된 거죠 보면. 아 원래는 빨간 옷 입고 다니신 분이 예, 예. 원래는 원래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보면. 오, 근데 이 중동 쪽에 원래 계시던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북쪽까지 이렇게 올라가셨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뭐 오늘 네. 그래서 예. 하여튼 그런 나라 핀란드를 그래서 핀란드는 뭐 아까 말씀하신 사우나도 많아요. 네. 사우나의 고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 국민이랑 그 사우나 개수로 나눠 보면 두 명당 사우나 한 개씩 있다. 뭐 이 정도로 되고요. 그래서 뭐 정상회담도 사우나에서 종종 해요. 아, 이 나라 가면요? 네. 이 나라의 사우나라는 건 우리나라의 대중목욕탕이 아니라 네. 대중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그냥 따뜻한 그 기운 나오는 그 조그만 골방. 그렇죠. 그걸 사우나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건식이 없는 거지. 건식의 습식이에요. 건식인 거지 그러니까. 건식이? 아, 건식 습식이라고 거지. 봐야 되지 않? 습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은. 아, 김이 이렇게 무럭무럭 납니까? 아, 우리 그러니까 뭐를 뭐를 달고 놓고 거기다가 코리안 방식의 그 사우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나라에서의 건식은요. 들어가면 일단은 앞이 잘 보여요.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는 전기로에 의해서 달궈진 돌이 있고 네. 거기다 이제 물을 칙 끓이면 이렇게 칙 하면서 올라오긴 하죠. 그걸 건식 사우나라고 하고 네. 습식 사우나는 들어갈 때부터 앞이 잘 안 보여.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건식에 더 가깝긴 하네요. 숨이 턱 막히고. 예, 어, 숨도 막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건식에 가깝겠네. 돌을 달궈 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자작나무 가지로 이제 이렇게 물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 예, 이렇게 하는 방식이니까.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올림픽 덕택에 처음 알게 됐어요. 핀란드란 나라를. 핀란드에서 올림픽 됐나요? 옛날에 했었죠. 헬싱키 올림픽이라고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아~ 예, 이제 했었는데 그 88 올림픽 때 당시에는 막 체육 시간마다 이 올림픽 개최 국가 외우는 거 언제 몇 년도 막 이거 하다 보니까 그쵸. 이제 도대체 헬싱키가 어디 있는 거야? 막 이제 이러면서 핀란드라는 나라를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그치. 그때 그 핀란드 쪽이었나요? 잠깐 꽤 유명하신 뭐 운동 선수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육상 선수들, 뭐 자토펙이라든지 이런. 아 예. 옛날 예. 전설의 육상 선수들. 네, 전설의 육상 선수들이죠.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님을 처음 뵙게 된 것도 사실 이 핀란드 덕택에 뵙게 됐죠.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왜 핀란드 무슨 인연이 있으세요? 핀란드 간 적은 없는데. 제가. 그 손에 잡히는 경제 처음 출연하게 됐던 게 아. 제가 예전에 썼던 보고서 중에 하나서 이제 핀란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어요. 아. 예, 그거를 본 이제 그 당시 작가님이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전혀 제 전공하고 상관없는 핀란드 이야기를 하러 이제 MBC에 갔던 기회 처음 나서 예, 그때 이 프로그램 처음 뵙게 됐죠. 실험을 좀 하던. 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 재밌는 나라네. 예, 그래서 핀란드는 뭐 한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출장 가는 나라기도 했고요. 왜? 복지 뭐 이런 거 배우러? 뭐 교육도 그렇고 뭐 복지도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출장 가셨고 우리나라한테는 여러 가지로 뭐 지정학적으로나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핀란드 그러면 아 추운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잘 알려진 게 많아요. 뭐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뭐 교육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1등이라고 지금은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1등 수준을 했었고 F1 좋아하시는 분들은 F1 드라이버 중에서도 핀란드 출신들이 종종 이제 눈에 띄고요 보면.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대세인 리눅스 원래 개발자인 리눅스 토르발스가 이 핀란드 사람이에요. 핀란드 친구예요. 아 리눅스가 예. 아 핀란드 거군요. 예. 그래서 돌고 돌아서 지금은 이제 MS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오히려 리눅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기도 했고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터넷 채팅. 여기 최초의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캐캐 묵은 옛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IRC라고 있었어요. IRC? 예, IRC. 그게 인터넷 채팑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처음 나왔던. ICQ는 ICQ 아, 요 다음이 ICQ가 나왔고. 요 다음이 ICQ예요. 예, 예. 그럼 스카이러브는 언제? 그거는 이제 더 뒤죠. 더 다음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지금도 뭐 많이 쓰죠. 문자. 휴대전화 문자. 네. 이것도 최초로 서비스를 개발했던 게 핀란드입니다. 보면. 아. 예. 이걸 뭘 개발하고 자시고 하지? 휴대폰 아니, 만들면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노키아가 핀란드 거예요? 네, 노키아가 핀란드 거였죠.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핀란드 친구들이 컴퓨터랑 아마 친하네. 예, 은근히 친하고 새로운 생각도 잘하고 리눅스도 하고 노키아도 하고. 네. 사실 이것만 해도 뭐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네.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한때는 또 우리 지금 뭐 86세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익숙하게 들고 다니던 꽃병 화염병도 이 나라에서 만들었죠.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화염병을 개발해서 화염병으로 전쟁을 치른 나라가 또 이 핀란드이기도 합니다. 아 몰로토프가 이게 러시아의 그 소련의 이제 외상이었죠. 유명한 외상이었는데 네. 이제 이 XX 엿먹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역사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염병도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숱한 소련군 탱크를 이제 불태우고 또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못 만든 화염병은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나. 그 처음에 생각을 했던 나라가 이제 핀란드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술공장에서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소련하고 전쟁할 때 한 60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 핀란드 친구가 하나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죠. 이 핀란드에서 이제 술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네. 술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화염병을 만들다 보니까 소련군이 금방 알았던 거죠. 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공장을 폭격해 버리는 이제 이런 일도 생기게. 아, 그래요? 라벨을 떼고 이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부정부패가 가장 없는 나라 세계에서. 세계에서 투명성이 가장 좋은 나라. 네. 높은 나라. 예. 그리고 가장 웃지 않는 나라. 가장 무표정한 나라. 노스마일. 예. 왜 그렇게 이것저것 좋은 나라에서 웃지를 않아? 좀 되게 유럽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우리 되게 안 웃고 우리 되게 말 없고 되게 촌스럽고 우리 지금 그래. 스스로도? 예.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뭐 있지 않습니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보면은 그 핀란드 청년들 이제 왔을 때 보면은 네. 평소에 뭐하고 노세요? 그러면 낚시하고요. 뭐 배 타고요. 정말 상당히 이제 그린필드에서 지내는 그런 친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핀란드가 자일리톨 덕택에 되게 유명해졌죠. 자일리톨. 그치. 예. 자일리톨은 이제 천연 감미로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네. 뭐 주로는 이제 자작나무에서 아까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자작나무에서 네. 이 자작나무 안에 보면 섬유질이 있잖아요. 나무니까. 네. 거기 있는 자일란에서 만든 게 자일리톨이에요. 아, 나무 껍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 껍질에서 이제 나오는 성분으로 만드는 건데 원래 사람 몸에서도 하루에 한 5에서 한 15g까지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일리톨이? 예, 자일리톨 성분이. 비듬 같은 거구나. 비듬? 그거 사람 몸에서 예, 감미료 상태인데 이게 1970년대 초반서부터 이 핀란드에 있는 이제 뚜르쿠 대학교라는 그 대학교 치과 대학에서 네. 이 치석 우리 플러그 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스케일링 할 때 나는 이거하고 자일리톨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핀란드 사람들이 자작나무 껍질을 이제 씹는 게 옛날부터 많이 씹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치석이 적은 것 같아. 뭐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보자. 75년도에 예. 자일리톨 엔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자일리톨 껌이죠. 이게 처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이 핀란드는 자일리톨 열심히 연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일리톨 껌을 열심히 씹는 엄마가 애를 낳으면 충치 박테리아 전이가 이제 감소돼가지고 유치아 이제 충치율이 한 70% 줄어든다. 그러하다. 그다음에 뭐 중이염 발생도 준다. 그래서 거의 뭐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북유럽의 북극권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접하는 게 꽤 많은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정식 명칭은 이제 핀란드 공화국이죠.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다 왕이 있어요. 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다 왕실이 있는 나라인데 핀란드만 처음부터 이제 공화국이었고 여기는 단 한 번도 이제 왕국을 만들지 못했어요. 대공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왕국 밑에 있는 자치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귀족이 다스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좀 애매한 개념으로 이제 지내오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고요. 인구는 이제 한 500만, 550만 정도 됩니다. 550만 정도 되고 면적은 33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한 3배 정도. 면적은 3배, 인구는 10분의 1 정도. 널널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널찍한 나라죠.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되게 길어요. 한 남에서부터 북까지 한 뭐 1150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예. 이제 긴 편이고 그래서 저 북쪽의 전체 국토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북극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라플란드 지역이라고 그래서 뭐 술록이 뛰어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오로라 맨날 볼 수 있고 하는 지역들이 이제 이 지역인 거죠. 그래서 국토의 한 75%가 숲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북유럽 가보시면 산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평지에 나무가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어디 딴 데로 딱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우리는 평지면은 이게 뭐 논이든 아니면 뭐 공장이든 집이든 이 도시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길 옆이 다 숲이에요. 평지인데. 뭐 이거 약간 느낌이 처음에 왜 이상하지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나무다 그러면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에 있어야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 게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초지도 아니고 그냥 이 자작나무 숲이 그냥 평지에 쫙 깔려 있으니까 네. 느낌이 되게 이상합니다. 익숙하지 않겠네요. 네,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자작나무 숲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호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그러느냐 그래서 뭐 자료마다 좀 다르던데 한 18만 개에서 19만 개 정도 호수가. 아,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예, 18만 개에서 19만 개. 인구 500만인데 호수가 18만 개? 예. 1인당 하나씩 분양해도 될 것 같죠 보면. 예, 여기가 이제 지형이 옛날에 이제 빙하가 밀고 내려온 지형이다 보니까 한 가족당 그 하나씩 있네. 그렇잖아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그러네. 네. 그 나라 돌아다니는 자동차 숫자나 호수 숫자나 비슷하겠네. 그래서 이제 북유럽에는 이 호수들이 많아요. 스웨덴도 되게 호수가 많고 네. 예, 핀란드가 더 많고 뭐 이런 이제 지역이 1가구 1호수. 예. 그래서 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나라를 상징하는 색깔은 두 가지죠.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네. 하얀색. 그다음에 이제 자작나무도 하얀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수. 네. 호수는 이제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국기가 보면은 하얀 바탕에 푸른색, 청색 십자가가 있는 우리 월드컵이나 뭐 할 때 보시면 가끔 유로 축구할 때 보면은 핀란드 축구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보면은 아, 흰색이. 보통 다른 나라 국기들은 이제 붉은색 계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따뜻한 네. 느낌이 드는데 핀란드 국기는 딱 보면 뭔가 다르다 저 친구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네. 차가운 이제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국기죠. 이제 1918년 독립하면서부터 계속 채택을 해왔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제 국기가 보통 우리가 아는 이제 하얀색 바탕에 푸른색 십자가 이제 월드컵 뭐 이제 응원하고 할 때 흔드는 국기들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국민들이 쓰는 민간 네. 국기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보면 가운데 정부 청사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이렇게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 유럽 같은 경우 보면 각종 문장이라고 그러죠. 네. 뭐 사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칼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문장이 있는 국기는 또 국가에서 국가 기관이 쓰는 또 별도의 국기처럼 이렇게 또 두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정부 국기, 뭐 민간 국기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우들이 유럽 국가에서는 종종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럽에서는 국기라는 게 프랑스 혁명 때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 문장 이런 이제 휘장 동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문, 그 예, 그런 게 상징하는 상징이죠? 게 이제 예. 그 나라를 상징하는 원래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국민 국가로 되면서 여기가 이제 국기라는 게 얹어졌는데 아, 그게 이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일일이 그 문장 다 그리기 힘드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편하게 이제 일반 됐어요. 국기만 이제 민간 국기만 쓰는 문장은 살아 있고 바탕색은 그냥 나라 국기로 넣고. 예. 그래서 뭐 핀란드 국가 문장을 보면은 이제 뭐 한 칼을 이제 발로 밟고 있는 뭐 사자상이 이제 써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핀란드 그러면 뭐 제일 눈에 떠오르는 거는 살기 좋은 나라 핀란드 네. 뭐 그다음에 혁신 국가 예. 복지 국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자료를 보면은 조금 좀 우울한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세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가 항정신제, 두 번째가 인슐린, 세 번째가 항우울제 이렇게 돼 있어요. 당뇨도 많으신 모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건강도 좀 안 좋고 신체적으로도 당뇨가 되게 많고 이런 좀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보기는 좀 뭐 고령화 비율이 높은 나라긴 합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도 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뭐 날씨 탓도 좀 있고요. 네. 예, 날씨 탓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술과 관련된 이제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종적으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보다는 아시아 계통 쪽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러시아 바로 옆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뭐 특정의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국가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병에 좀 취약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면 아마 여기도 약간 좀 그런 면들이 좀 있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밤이 길어서 그런지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불면증. 네네. 수면제에 대해서 약간 좀 중독 증세를 보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뇨, 우울 이거 그냥 예, 그러니까 참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뜻밖인 거는 여기에 총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총기 소유가 자유예요 여기? 예, 뭐 거의 자유죠 보면은. 그래서 국민 1인당 총기 소유율로 따져 보면은 1등은 당연히 미국.
2등은 예멘이라는데 이건 믿을 수가 없고 사실은. 예, 예멘. 뭐, 예멘 내전 중이니까 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고요. 3등이 핀란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총 들고 나가서 이제 레저 활동 중에 하나가 저 숲에 가가지고 이제 술록 이제 잡는 게 이제 또 취미 생활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보면은. 원래 터프하게 좀 살던 사냥꾼 이제 기질이 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하나씩 있어야 되는 사냥판이라도 예.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명사수도 많아가지고 예전에 뭐 이 소련이랑 전쟁을 할 때 보면 저격병들이 대활약을 펼친 예. 하얀색 옷을 눈밭에 스키 타고 내려와서 조용히 멀리서 쏘고 도망가는 한 명 딱 죽이고 끝나고 예. 그래서 총기 소지율도 높고 폭음 당연히 많고요. 술 이제 막 퍼마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건 우리나라 네. 분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살률이 높아요. 10만 명당 한 11.9명 정도 되는데 아, 예. 예, 미국 정도 수준 됩니다. 영국보다 한 두 배 가까이 이제 높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는 단일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 뭐 이민 온 사람들이 상당히 적고 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정당도 있어요 보면은. 예. 예. 그래서 전체 국민의 한 90% 정도가 이제 한 97% 가까이가 이제 핀란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한 뭐 민족 형태로 이제 돼 있고요. 아니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다 그냥 같은 친구들인데 이렇게 쭉쭉쭉 나누는 게 아니고 이게 예. 완전 달라요? 여기는 좀 아시아계 통에 훨씬 가깝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아. 핀란드가. 예, 핀란드는 그래서 말도 많이 달라가지고 네. 다른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분들은 영어 되게 쉽게 자연스럽게 익히고 되게 잘하고 네. 이러는데 핀란드는 영어 하려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분들이 핀란드어 익히기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 혹시 알타이어 이쪽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보면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밤이 길고 뭐 외롭고 뭐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스크림을 되게 사랑하고요. 아이스크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러는지 탱고 무용수가 이제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뭐 이건 덴마크랑 좀 비슷한데 뭐 수십만 개의 단체에 다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각종 클럽 활동들을 또 열심히 하는 동아리. 예, 동아리. 예, 덴마크 국민들은 이제 합창을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뭐 스포츠나 이제 운동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어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 종류 다르기 때문에 핀란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스웨덴어를 같이 배웁니다. 외국어로 옆 나라인 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어가 핀란드의 공용어이기도 해요. 핀란드어 자체 자기 말도 있고 스웨덴도 공용어로 이제 인정을 받아요. 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끼리 만든 정당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웨덴 사람들 핀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스웨덴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스웨덴 사람들 중에 핀란드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보면은 스웨덴이 갑이군요. 이 동네에서는 갑입니다. 잘난 척하는 맏형, 뭐 이런 정도 이미지고요. 뺀질이 형, 네. 뭐 이런 이미지고. 이 저도 뭐 핀란드어를 제대로 뭐 들여다본 적은 없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제 미래 시제가 없대요. 미래 시제가. 예, 우리 이제 시제 영어에서 뭐 I will 뭐 이제 하잖아요. 보면 뭐 할 것이다. 내일이 없구나 여기는. 그 미래 일을 어떻게 알아? 뭐 이제 이런. 나 지금과 모레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할 거면 지금 당장해 이거죠 이제 보면 뭐 앞에 일은 해놓고 이야기해. 이런 거죠 보면은 자꾸 뭔 이야기 하면 거짓말로 이제 간주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유럽 단어에 보면 영어 빼고 나면 이제 그 명사나 이런 데 보면 성구별 있잖아 남성 여성 중성 네네. 이러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편하기도 하겠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다 그냥 다 거시기로 다 그냥 통용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관사도 없어요 더 뭐 이런 관사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 유럽 사람들 기준에 보면 이 뭐지 말이 뭐 야 성도 없어 관사도 없어 시제도 미래 시제도 없어 그러고도 말이 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일일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걸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이제 고맥락 언어라고 그러죠. 맥락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대충 그냥 보고 앉아서 술 먹으면 다 서로 이야기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이지 그냥. 그걸 굳이 내가 말을 해야 돼 보면 막 이런 어때요 그래요 그렇죠 충청도 스타일 예 그러니까 이제 말 많으면 뭐 옛날에 간첩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처럼 아마 핀란드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오시면 되게 사랑받을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모습도 있는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소련 뭐 스웨덴 이런 이제 강국들 사이에 껴 있는 그래서 어떨 때는 스웨덴 영토였다가 어떨 때는 러시아에 또 편입되기도 하고 우리랑 너무 비슷한 거 많다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조금 바뀌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세계에서 한 세 나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누군가 다른 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서 되게 관심이 많은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핀란드.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세 나라인 것 같아요. 핀란드가 이렇게 다른 나라 의식을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너 자일리톨 씹어봤어? 이제 만나면 이제 그런 질문도 하고. 아,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 보면 뭐라 그럴까? 두유동 자일리톨. 또 우리 보러 맨날 술 퍼먹는다 그러겠지. 야, 외국 애들이 맨날 우리 술 퍼먹는다 그래. 술 좀 작작 먹어보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한. 그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될 때 그냥 그 얘기하면 돼. 우리 이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저 깔본다? 그러면 아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말이 잘 없는 말 없는 민족이다라고 이제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말이 많으면 그래서 신뢰를 안 해요. 말 많으면 사기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말을 하면 뭐 이제 죄송하지만 뭐 미안하지만 아 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서두가 없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들어서 커피 두 잔. 뭐 죄송하지만 뭐 이런 것도 없고 물. 그냥 그러고 끝입니다. 그냥 만나서 나랑 살게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을 아, 좀 이거 어떻게 하면 차마 입에서 내지 뭐 할 정도의 이제 보면은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개혀 개혀. 그래서 이제 뭐 북유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한 면은 좀 외로움을 사랑한다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게 사람들 SNS 많이 돌던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스웨덴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눈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한 2m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누가 한 사람 딱 들어오니까 또 거리가 더 벌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북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사람들 사이에 좀 거리를 두고 외로움을 좋아하는데 폐 안 끼치려고 하고 그런 게 부끄러워하고 뭐 남 신경 쓰고 일본 한국 뭐 그런 것도 그쵸?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태생적으로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좀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네. 유일한 예외가 이제 덴마크죠. 그래서 이 북유럽에서 덴마크 사람들은 수다쟁이에 사기꾼에 뭐 안 좋은 욕은 다 먹는 좀 그런 나라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하고 일본인들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평가들이 또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많아요. 뭐 이를테면 바디랭귀지가 거의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갈등을 되게 피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하고 그래서 일본의 국회의원 외국인 첫 번째 외국인 국회의원이 핀란드 사람 핀란드 출신이 이제 한번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참의원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서로 또 두 나라가 서로를 또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는 또 이런 면도 좀 있고 일본과 핀란드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핀란드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도 꽤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뭐 핀란드 가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공무원들 분들께서 제가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네. 한 몇 년 동안 난데없는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어디 어디 군청 뭐 어디 어디 뭐 이런 데서 핀란드 가야 되는데 좀 뭐 어레인지 해달라고 해서 아니 그걸 왜 그래서 뭐 핀란드 사람들 스스로도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은 정이 많아. 근데 고독을 사랑해. 응?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우리는 되게 부지런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되게 또 게으르고 느려요. 자유를 사랑하지만 규제도 많은. 그래서 규제가 많은 게 영업 시간 규제는 당연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술도 이제 구경 상점에서만 팔고. 그다음에 이제 샤워 밤에 하면 잡혀갑니다 보면. 시끄럽다고요? 네, 시끄럽다고. 이거는 이제 스웨덴에서도 예전에 이제 그랬던 이제 경험이 옆집 이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고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주로 이제 공동주택 같은 형태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이상하다. 사우나는 예. 좋아하면서 샤워를 하지 말라고 뭐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운동도 꽤 좋아합니다. 달리기 되게 좋아하고 중거리 달리기를 되게 이렇게 국민 스포츠처럼 네. 좋아하는데 심장병 사망률은 유럽에서 최고 높은. 뭔가 좀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이런 이제 모순된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핀란드 이야기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술입니다. 술을 만나면 변신한다. 얌전한 착하고 얌전한 사람에서 이제 그 트롤이 된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술 자체는 많이 마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핀란드 그러면 술 되게 유명한데 네. 실제로 보면은 영국 사람들보다 덜 먹습니다. 예. 근데 이 좀 마시면 포금을 많이 한다 그래요. 월 화, 수, 목 이렇게 얌전하다가 뭐 목요일 저녁 때부터 금요일 뭐 이제 되면은 이제 마셔보자.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요. 나는 그 뭐 우리나라에 가면은 먹다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막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는데 원체 얌전하던 사람들이 술 먹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사고도 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적당히 또 좀 관대하게 이렇게 넘어가 주는 또 이제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나라랑 또 좀 비슷한 그런 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나라에서 또 한때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여기서 제일 유명한 술은 이제 살미아키 코르바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38도 정도 되는 이제 보드카, 네, 보드카가 이제 감초 맛이 좀 나는 보드카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술이긴 한데 다양하게 마셔보지 못했어요. 그냥 주로 이게 감초 맛이 나면 약간 이제 달짝지근한 달짝지근하면서 한약 냄새 살짝 느낌이 이제 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이 그래서 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0만 명당 한 2명 3명 정도 수준 되는데 북유럽에서는 좀 많은 편이죠. 북유럽 치고는 높은 편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나면 이제 제어가 잘 안 돼서 총도 있겠다. 예, 총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호스도 그러니까 많겠다. 이게 이제 뭐 10만 명당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은 사망 이 살인 사건이 꽤 많다라고 생각하면 5명이에요. 10만 명당. 예, 영국이 이제 한 1.2명. 정도 생각해 보면은 꽤 높은 거죠 이제 보면. 네네. 1년에. 1년에 예. 그래서 덴마크가 한 0.9명. 그러니까 이 북유럽 대부분 나라들 0점대인데 여기는 이제 2점대를 넘어가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저기는 좀 더 술 먹으면 위험해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나라고요. 그래서 이 스웨덴 아니 핀란드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수라는 단어입니다. 시수. 시수. 예, 시수. 시수는 우리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인터넷 용어로 하면 존버, 존버 정신, 잘 버티는, 악물고 일을 악물고 그냥 묵묵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시수. 예. 그래서 이제 핀란드 사람들의 가장 장점이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표정 변화 없이 힘들단 말도 안 하고, 네. 그냥 눈밭에 뒹굴어도 그냥 묵묵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리도록 만드는. 말도 없죠. 이거를 자기네 나라 말로 시수라고요. 네, 시수라고 그래요. SISU 뭐 이런. 뭐 굳이 이제 표기를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빨리 뭐 이러면 제 한국인 좀 겪어봤네. 이제 이런. 우리는 이제 존버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도 등치가 좀 큰가요? 핀란드도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작습니다. 아시아 이제 계통 혈통이라서 그런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친구들은 만나면은 이렇게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목을 한참 위로 젖혀야 되는데 핀란드 분들은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만나보면 그냥 이렇게 별로 약간.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이제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러시아하고 네. 스웨덴하고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핀란드의 모든 정체성을 결정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통해서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자본주의 사회와 접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소련을 통해 가지고는 동방 정교, 러시아 정교,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양쪽에 서가지고 좋게 말하면 중간에 연결해주는 브로커 같은 역할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뭐 계속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그런 동네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좀 국가적 위기감이 항상 존재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제 망한다. 진짜 중요한가 봐요. 예, 우리 맨날 망한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끝났어. 막 그런 우리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보면 막 신문 펼쳐보면 맨날 위기고, 맨날 다 바꿔야 되고. 그게 진짜 로케이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는. 그렇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사람 관계가 대부분을 결정해요. 맞습니다. 자기의 직업, 하는 일, 뭐 그거에 따라 만나느냐, 사람 만나지기도 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 그 사람 그 자체를 설명하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연초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일본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소설가가 하신 훌륭한 말씀이 있잖아요. 연초에 나 새로 태어날 거야. 나 이거 새롭게 마음 먹고 해볼래.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쓰는 시간을 바꾸던. 그러니까 낮잠을 낮에 안 자고 밤에 뭐 자던 뭐 습관을 바꾸던 그다음에 사는 곳을 바꾸던 하는 일을 만나는 사람을 바꾸던 그래야지 내 마음 바꿔서는 예. 안 바뀐다.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바꾸는 거야. 방송 시간 정해져 있지. 방송 스튜디오 항상 여기지. 만나는 사람 맨날 김프로 정프로지. 어떻게 바뀌겠냐고 싶으세요? 아니 이제 그 정프로님 말고 이제 고프로를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야외에서 한번 해보시죠 이제.
그래서 뭐 스웨덴 러시아 사이에 항상 쥐어 터졌던 이제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나중에 역사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기가 내전이 우리나라 6.25처럼 우리나라 뭐 6.25보다는 짧았지만 작은 나라에서 내전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핀란드 내에서요? 네, 내에서 공산주의와 그 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적군 백군 나눠 가지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막 학살 갈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 생각이 예전에 좀 나기도 할 정도로. 아~ 네. 그리고 또 한때는 또 나치에도 협조하기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국가 부도 사태를 한번 겪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잘 나가던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노키아가 또 순식간에 풍비박산 나는 일도 겪기도 하고. 그렇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항상 위기감, 좀 이런 겁 뭐 이런 게 또 많은 또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징병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 18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들에게는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현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군으로 이제 동원 가능한데 우리는 현역 뭐 장교도 한 40대 중반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걸로 되는데 여기는 60세 그 사병은 50세까지 예비역이고요. 그다음에 부사관이나 장교는 이제 60세까지 예비역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어요. 집에 총이 있어야 되네, 여기는. 그래서 18세 이상 남성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징집을 이제 갑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우리처럼 뭐 18개월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냥 병으로 가면 한 160일. 160일 5달. 5달 정도. 그 정도는 뭐. 이제 기초 군사훈련 받고 오는 거죠. 이제 보면 기초 군사훈련에 이제 내가 전시 때 뭘 해야 되는지 정도. 5달. 예. 애매하다. 그러니까 장교로 가면 이제 장교로 이제 가게 된 경우는 이제 한 350일 정도. 제품인 거죠. 그래서 대체 복무도 가능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장교가 346일을 복무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러면 대체 복무를 신청하면 347일을 복무를 해야 됩니다. 하루? 그러니까 뭔가 더 길게 복무해야지라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으로 생각해보면 2배 이상 되는 거죠. 병으로 갔을 때 165일이니까 네. 대체 복무 신청하면 2배로 정도 이제 되는 거고 왜 365일이 아니고 346일일까?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한데 추측을 해보자면 한 20일 예. 휴가 아니에요? 휴가를 빼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1년 단위로 사회생활에 복귀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려면 정확히 1년이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텀을 좀 두고 약간 텀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약 조금 줄어야 돼. 그래야 그런가? 미리 수강 신청도 하고 그걸 하지.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러시아하고 옆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힘이 빠지면 본인들도 좀 편하고 러시아가 힘이 세면 본인도 이제 신경이 바싹 쓰이는. 그래서 예. 이제 푸틴이 이제 러시아 군사력을 재건을 한 이후에 군사력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바싹 긴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이제 K9 자주포 48문을 이제 수입해간 네. 처음으로 이제 간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상당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로 이제 가져갔어요. 아 중고 우리가 쓰고 있던 이제 예 육군이 쓰고 있던 자주포를 이제 가져가는 조건 당장 필요했군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당장 필요해서 갖고 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처음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핀란드도 알았던 거죠. 제대로 수출하려면 좀 깎아줘. 레퍼런스 필요하구나. 네, 좀 깎아줘라고 하는데 처음에 깎아주고 나면 다음 나라한테는 제대로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래 좀 깎아줄게. 라고 하니까 이제 비용 서로가 이제 이해관계 맞아가지고 그러면 쓰던 거. 우리가 마침 이제 창경비 해서 새로 다 제 부품도 교체하고 다 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중고니까. 중고 가격으로 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됐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멀리도 와서 쇼핑했네요. 그래서 핀란드는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워낙 또 성능이 좋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주포를 천 단위 숫자를 천 단위로 뽑아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 뽑아낸 자주포를 계속 현역으로 굴리고 있고 네. 성능 개량도 하고 있고 이런 나라가 없다 보니까 뭐 물량 앞엔 장사 없는 거죠. 포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 없이 전쟁을 해.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들은 이제 검증되고 많이 쓰는 무기가 좋은 무기인데 예.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 때문에 불가피하게 뭐 구매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뭐 12개 구매 뭐 24개 이렇게 구매하는데 야 우리는 일단은 1500대 뽑고 일단 필요하면은 옵션으로 500대 더 뽑고 막 이런 식이니까 다르죠. 하긴 20개 필요한데 공장 세우긴 좀 아까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독일 뭐 좋게 만들어 봐야 수출하면은 20개 자기네 나라에서 120대 뭐 200대 이렇게 쓰는 나라하고 일단 2000대 뽑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1500대 다시 개량하고 우리나라는 예, 워낙 자주 쓰니까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방부를 이제 뭐 포방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포방 자주 예. 자주 쓴다고 자주 포야 그럼? 스스로 움직인다고 자주 포죠?
네, 스스로 움직일. 네. 셀프로 움직인다. 그래서 자주 봅니다. 네. 자, 이 핀란드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 유럽의 특히 이제 북유럽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있는 이 핀란드 쭉 한번 살펴봤는데 네. 핀란드 하면 여튼 뭐 그래도 제일 관심 많은 게 아마 우리나라에선 교육 쪽이 아니신가 싶어서 네. 그 얘기를 그럼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핀란드 교육, 네. 네. 교육, 복지 뭐 이런 이야기 복지. 한번 정작 예. 관심 있는 건 다음 주구나. 그러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아, 네. 우리. 참 장사 잘한다. 새로 시작하는 지구본 연구소지만 그 장사 방식은 똑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 댓글 보다가 네. 아, 이건 제가 아직 깜빡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아주 그 뼈를 때리는 말씀 하셨어요. 지구본 연구소라고 하면서 2년 가까이 되면서 지구본 하나 안 갖다 놓고 하는 친구 처음 봤어요. 보면 막 반성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진짜 난로하긴 해요. 저희가 좀 되게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도 아직 지구본 하나 안 갖다 놓고 지구본 하나 네. 무조건 사겠습니다. 다음 예. 시간에 지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집에 노는 거 있으시면 아 이거 사연 뭘또 그러고 들라고 집에 노는 거 있어? 많아. 의외로 지구본 집에 논다. 그건 맞아요. 뭐 어릴 때는 하나씩 그냥 뭔가 꿈을 키워준다고 네. 사다가 중학교쯤 되면 아 얘는 아니구나 싶어서 지구본 저기 처박혀 있는데 많아. 갖고 오세요. 집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예. 네,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 다음 녹화 때 우리 지구본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최진용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진 시간에는 우리가 핀란드의 교육과 복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